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쉬는 동안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련한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한번 모아왔습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솔루션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뉴욕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만 소폭 올라섰고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각각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서 S&P500 지수가 5,000달러 선으로 마감하면서 뉴욕 증시상의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간밤 증시 자체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던 것은 역시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관한 두려움들 때문이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의 강세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폭 내려서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역시도 우리가 좀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보합권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간밤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크립토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헤드라인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GBTC의 유출량은 계속해서 감소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그동안 쌓아왔던 자금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제가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현물 ETF에 관한 유입들이 이번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들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한 데이터 분석들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헤드라인에 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선을 돌파하고 시장의 마켓캡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비롯한 비트코인의 구국 검색량은 역시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외신 기사를 통해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과 또 시장에 엄청난 관심일 텐데요. 과연 관련한 흐름대로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상승률에 마냥 환호하기보다는 다각화된 분석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값에 관한 분석들, 매물가에 대한 분석들과 함께 차트 분석, 그리고 이러한 온체인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 이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5만 달러 선을 터치했었던 비트코인 현재 흐름에서는 어떤 시세들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자, 현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5만 달러 선을 유지해주면서 5만 1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살펴봤을 때는 4만 9천 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그새 다시 5만 달러 선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66%이지만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꽤나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2,6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이 정말 크게 급등을 해서 11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정말 진한 초록불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116달러 선으로 시총 상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더리움을 대체할 코인으로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독주들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비교해 보신다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알트
비트코인들도 살펴볼까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트코인 랠리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역시나 카르다노 에이다를 뒤를 잇는 게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 역시도 시총 상위로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 하위로 물러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트코인 역시들도 좀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들 상당히 많고요. 시총상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보셔서 다음 타자는 누가 될지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세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도 예측해보셔야겠죠. 잠시 뒤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 화요일 시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퍼즈님의 분석이 있는 요일이기도 한데요. 자, 퍼즈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목요일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의 분석들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우리가 좀 내놓으라 하는 분석가들의 다양한 온체인 분석과 함께 또 이 시장에 관한 매물대 분석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들 과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들도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외신 속보들까지도 오늘 다양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저와 함께 또 이 시간을 팔로우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투자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뉴욕 증시에 관해서 언급을 좀 먼저 드려보자면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월가에서는 1월달 CPI가 지난달보다 0.2% 오를 것으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수준은 아니고 막상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다음 스텝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습들입니다. 자, 일단 주제부터 열어보고 하나하나 또 지표들 체크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오늘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는요.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했다는 예상 시나리오들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좀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릴 테고요. 일단 저와 함께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CPI 지표와 함께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금리 인하에 관한 여부들입니다. 페드워치를 방금 전에 좀 캡처를 해봤는데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시장에 이번 스텝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84%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표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16%까지 낮은 수치는 아니었는데요.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번 스텝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치우친 분위기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관련해서도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뉴욕 증시 대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선 또 어떤 유동성들이 포착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또 이제 다양한 인사이트들 살펴보기 이전에 권도영 대표에 관한 외신 기사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몬테네그로에서 이제 법원의 항소를 인정하면서 일단은 권도영이 몬테네그로에 계속 머물게 됐습니다. 권도영의 최측근이었죠. 이제 같이 사업을 했던 동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권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두 번째로 취소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몬테네그로에 더 머물면서 추가적인 여부들이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항소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항소를 하게 된 건데, 이러한 범죄인 인도 절차 과정들 중에서 이 어떤 과정들에 특정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유와 사실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에서 추가적인 어떤 점검 이후에 송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가 한국으로 오게 될지 또 혹은 미국으로 가게 될지에 관해서 여부들도 알 수 없다라는 것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있었던 랠리에 관한 다양한 외신 기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확인을 해봤을 때도 4만 8천에서 4만 9천 달러 선 사이였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5만 달러 선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최대한 빠르게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 총괄을 하고 있는 이제 비트파이넥스의 한 연구원이 지난주에 비트코인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쉬는 동안 일어났었던 그 상승이 선물이 아니라 현물 트레이너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변동성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랠리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 시장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의 트레이더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파생 상품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시장에서 이 현물로서의 비트코인을 원하는 그런 주도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 트레이더들이 주도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대부분 시장 매수세들이 현물 매수자들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장 역시도 이런 현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째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대규모의 단기 레버리지가 청산이 됐고 또 상승폭을 이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이 시장에 관한 상승을 원하는 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거래량에 관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좀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노란색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초록색인데요.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거의는 이제 점유율을 현재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영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IBI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영역은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역시도 IBIT와 정말 양대 산맥으로 블랙록과 양대 산맥으로 열심히 이런 점유율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부분들은 또 시간이 또 지나갈수록 유출량들보다는 이런 유입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또 시장에 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자금의 그런 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물량 자체가 26만 6천 비트코인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한화로 환산을 해봐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의 상승장을 이러한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입량들이 이끌었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현물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도 현재 비트코인을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들이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개인들의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수요들 시장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같이 염두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주기영 대표의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글래스노드의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코인데스크에서 또 헤드라인으로 걸렸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처럼 112K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따지자면 두 배가 넘어가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ETF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2K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각으로 봤을 때 19만 2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현물 ETF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하자면 96억 원입니다. 1조에 달하는 그러한 비트코인을 현재 현물 ETF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한 내용들 이제 지표를 보시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현재와 같은 현물 ETF 관련한 유입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만 2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큰 수치이고 지금 가격과 대비했을 때도 두 배가 넘어가는 수치이고 역사상 최고가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을 수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근거들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함께 보시고 일단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제 ETF에 관련한 홀딩 물량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각각이 이제 의미하는 점유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우려를 했었던 게 사실은 GBTC에 관한 것들일 겁니다. GBTC의 유출 물량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었는데 자, 여기 있는 가장 큰 점유율들을 살펴보시면은 GBTC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거의 2주, 3주간의 시간 동안 GBTC를 매도하려고 했던 그러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털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뒤를 잇는 그런 점유율들이 보일 겁니다. 그 뒤를 잇는 회사들, IBIT 같은 그리고 BTCO와 같은 그러한 회사들의 점유율들은 반면에 계속해서 좀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유출량들은 조금 줄어가고 또 그 다음에 유입량들은 계속해서 쌓아간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나쁜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5만 5천 달러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영 대표가 제시했던 온체인 지표에서 그 마지노선 자체가 5만 5천 달러. 지금 가격에서 5천 달러가 더 상승된 수치이고요. 그리고 최고가,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112K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현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추적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함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상 또 이러한 가격의 구간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으로 10만 4천 달러에서 11만 2천 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이 상단을 표시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또 가격대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됐었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석 자체가 5만 달러 선을 터치하기 전날 나왔던 분석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흐름들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온체인 데이터 분석상에 이러한 구간들이 맞을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또 계속되는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을 현재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수치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이제 온체인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 선 터치되기 어젯밤에 좀 났던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우려했었던 저항 구간을 뚫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었던 매물대를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투더블럭에서 하나의 이제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매물대에 관련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만 달러 선을 뚫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인투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체인 취득가 기준에서 80만 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주소가 평당가 48,400달러 선에서 사들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의 크기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8,400달러 선을 시장에서 뚫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지갑 분석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히 조금 살펴보자면 현재 해당 주소들이 손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손실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손익 분기점이 오면서 이들이 물량을 처분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의 가격은 사실 이 매물대를 뚫어준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이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자금들이 들어왔거나 혹은 이들이 팔지 않고 이제 수익권에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강력했던 매물대이고 그 뒤를 잇고 있는 매물대들이 있긴 하지만 이 48,400달러 선보다 강한 매물대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에 관한 브레이크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약화됐다라고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지표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따르면은 48.5K 근처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간밤에 밤 사이에 이러한 매물대들 좀 뚫어줬다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온체인 지표 보면서 저와 함께 좀 코멘트들을 살펴보실 텐데, 자, 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선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전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보면 되냐면 우리가 올해 1월, 2월을 기점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되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쉽게 교환을 하거나 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시장 내의 통화량, 시장 내에 있는 통화량들 그리고 유동성들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지표를 또 토대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막대한 신규 자금까지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승작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테고,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살짝 주춤했다가 어제 들어서 최근 들어서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한 이제 통화량들이 많아졌다라는 건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유동성들도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다양한 분석들을 한번 저와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분석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볼지 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퍼즈님 함께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모아서 또 시장을 바라보는 눈들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자, GBTC에 관한 우려감들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상승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혹은 일시적인 반등일지의 여부들 제가 보여드린 또 지표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도움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들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